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슨 에어랩으로 뿌리 볼륨 그리고 45도 대각선 볼륨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참고로 테슬 컷 간단하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 이 사이에 꿀팁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에어랩 툴 중에서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참고로 볼륨 살리는 방법 플러스 볼륨을 유지하는 방법의 꿀팁까지 같이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볼게요. 고! 지금 머리가 딱 붙어있는 상태여서 얼굴은 좀 커 보이고 그리고 얼굴 윤곽도 너무 도드라져서 좀 안 예뻐 보이니까 이 윗볼륨이랑 45도 대각선 볼륨까지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에어랩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는 이제 머리를 보통은 말려줄 텐데 저는 머리가 지금 다 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준비를 해줬어요. 만약에 머리 말리면서 바로 스타일링을 하시려면 한 70% 정도를 말려주시고 30%의 수분감은 남겨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 다 마른 상태로 스타일링을 한다 그러면은 좀 축축하게 뿌려주세요. 너무 축축은 아니고 축축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리 볼륨 살릴 때는 위에 쪽도 같이 물을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빗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붙었어. 이런 볼륨 빗이나 이런 꼬리 빗이나 일단은 상관없어요. 가랜말을 좀 타줄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가르마를 이렇게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양쪽을 볼륨을 다 넣어줄 건데 일단은 저는 이쪽을 먼저 볼륨을 타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쪽부터 볼륨을 만들고 만들고 켜켜이 쌓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45도 대각선 볼륨을 살리려면은 그 밑에서부터 최대한 볼륨을 좀 쌓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집게로 스타일리시한데 이렇게 집게로 집어준 다음에 제가 예전에 뿌리 볼륨을 배럴로 살리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꿀팁을 알아야 볼륨이 잘 살거든요. 이 상태로 이 가르마 탄 밑에다가 가져다 대면서 살짝 내려주다가 슥슥슥슥슥슥 빗어주면서 살짝 올리고 이거를 너무 딱 붙이면은 찝히는 그런 모양이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살짝 쓸어 올려주면서 띄워주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쓱싹쓱싹 하면서 살짝 띄워주는 상태. 그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을 조금 쐬어주고 두피가 뜨거워질 것 같다 싶을 때 빨리 콜드샷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콜드샷에 이 버튼을 조금 더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 상태로 해서 좀 더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핵심은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전원을 끄고 조금 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하게 볼륨이 잘 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키면서 쓱싹쓱싹쓱싹 하고 살짝 띄워줘요. 살짝 띄워줘요. 아, 뜨거워지려고 할 때! 뜨거워지려고 할 때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다 빼기 전에, 끄기 전에 조금 더 올려주면서 전원을 꺼줍니다. 콜드샷을 좀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은 얘가 이렇게 살아있어. 그럼 손으로 살짝 빗어주고 일단 볼륨이 요만치 생겼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르마를 나눠줘요. 여기도 좀 더 살려줄 부분을 섹션을 나눠서 이 상태에서 뜨거워지려고 할 때 콜드샷 올리고 조금 더 띄워줘요. 그 상태로 좀 더 유지하고 전원을 끈 다음에 이게 살짝 있으면은 뭔가 전원이 전기 소리? 살짝 그 뭔가 돌고래 주파수에 맞으면은 나올 것 같은 그런 소리? 이게 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두가 들리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딱 빼주거든요. 그러면은 또 요렇게 풍성한 볼륨이 살죠? 요 상태로 또
손으로 좀 빗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섹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복. 뜨거워지려고 할 때 콜드샷 하고 조금 더 위쪽으로 띄워준 다음에 유지. 더 강력하게 하고 싶으면 콜드샷을 떼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콜드샷 반복. 이렇게 해준 다음에 씹히지 않게 살짝 띄워주고 전원을 끈 상태로 잠깐 2, 3, 3초 정도 유지하고 쓱 하고 떼면은 장난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손으로 빗어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짝 애교머리 앞에 내주려고 하신다면은 여기는 빼놓고 해주세요. 볼륨 살릴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이쪽 가르마를 할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속에서 볼륨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짧게 가도 돼요. 폴드샷 볼륨 띄워주고 뿅 띄워주고 해주면서 쓱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지금 볼륨을 안 살려준 요 딱 붙은 쪽이랑 이쪽이랑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제가 배럴로 뿌리 볼륨 살리는 거 알려드렸을 때는 거의 윗볼륨 위주였는데 지금은 여기 45도 볼륨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잡아주고 그리고 왼쪽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뭐 반복이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빗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빗어주고 볼륨을 좀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볼륨의 지속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에어랩만으로는 지속력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샵에서 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 볼륨을 살려줬던 부분 중에서 완전히 귀 위 45도까지는 아니고 45도에서 한 윗볼륨 사이 정도 여기서 그 전문 용어로 훅갓이라고 하는데 다른 용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속볼륨을 만들어줄게요. 이런 꼬리빗 있죠? 꼬리빗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 아마 샵에 가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쓱쓱 그냥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볼륨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짝 자연스럽게 조금 빗어주고 써주고 여기서 스프레이로 좀 고정을 시켜줘요. 속으로. 그러니까 속 볼륨을 고정을 시켜주고 위에는 덮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 볼륨이 고정이 되니까 위에 덮으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해줘도 좋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속으로 살짝 볼륨을 쌓아주고 켜켜이 쌓아주고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로 고정. 이렇게. 참고로 이 스프레이 샵에서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랑이 주문을 했거든요. 이 스프레이 좋다고. 이게 웰라 프로페셔널 슈퍼셋 아이미 엑스트라 스트롱 피니쉬 스프레이. 굉장히 이름이 기네.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미니 사이즈도 같이 주문을 해가지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거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좋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가르마로 해서 위에는 살짝 결을 잡아주고 쭉 잡아주고 저는 왼쪽은 자연스럽게 볼륨을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만 속 볼륨을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볼륨이 전체적으로 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제 기장이 좀 중단발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중단발 테슬 컷 느낌으로 하려면 자연스럽게 빗어주면서 끝에 살짝 뻗쳐주면 되거든요. 손으로 댈 때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콜드샷을 누르면서 손으로 살짝 대주면 돼요.
얘도 한번. 짠! 이렇게 해서 볼륨을 살리면서 중단발 테슬컷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에어랩으로 하면은 볼륨이 너무 금방 죽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꿀팁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방용 C컬 만들기 방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아, 구독, 좋아요 까먹었다. 여러분 너,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해줘,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안 해. 아, 왜 해줘! 안 해.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상한 거, 뭘 싸운데?